대양 연어초밥 좀 작은 것 같아서 대양 연어초밥인데 두 개를 같이 먹어볼게요. 어? 떨어진다. 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대왕 연어초밥을 준비해봤고요. 대왕 연어초밥 위에 라임즙이랑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서 먹어볼 거예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라임즙이랑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줄게요. 먼저 라임즙부터. 그리고 이렇게 먹어볼게요. 대왕 연어초밥 좀 작은 것 같아서 대왕 연어초밥인데 두 개를 같이 먹어볼게요. 어? 떨어진다. 맛있어. 타르타르 소스를 많이 뿌려놓으니까 그 연어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. 많이 찍어서.
고추를 올려서 양파랑 오, 양파를 통으로 먹으니까 좀 맵다. 상큼하게 힘이 날 수도 있겠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